이게 암드롭이고 트랜지션. 이게 암드롭이고 트랜지션. 아무것도 안 하고도 된다. 저기 다 나와 있는데 막 아까 뭐 갭, 뭐 그러고 랩, 뭐 그러고 암드롭, 뭐 암드렉션. 근데 그거를 한 파트만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뭔가 쉐입이 되고 올바른 턴과, 여기 보시면은 턴과 랩, 클럽 방향, 클럽 페이스 중에 한 개라도 잘못돼 있어. 그러면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저게 다 갖춰졌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트랜지션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의 방향을 다운스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턴을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지금 다운스윙의 방향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뭔가 다운스윙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치는 건데,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방향을 안 바꾸죠. 임팩트 자세를 써서, 임팩트 자세를 들어서, 임팩트 자세로 치니까 트랜지션을 골퍼가 느낄 때 이런 전환 동작의 느낌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쉐입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서, 저는 공을 칠 때 그냥 들었어. 그리고 그냥 친 거야. 힘이 올라온 길로 와서 뻥 친 거지. 뭔가를 전환을 한다 것도 없고, 뭐 최종이동 이렇게 막 범프를 한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급자예요. 네? 상급자. 무슨 상급자냐면은 관찰자. 아, 이게 옳고, 아, 이거 틀리다. 하물며 모델 스윙이나 제가 올리는 스윙도, 아, 프로면 요건 약간 이상하네? 라는 걸 전부 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으로는 이제 상급자야. 근데 몸은? 몸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느끼는 거를 오늘은 이론적인 것도 이제 많이 하지만 내가 했을 때를 그대로 흉내내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보는 걸 하도 보면, 하는 걸 보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 핵심적인 동작을 하게,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느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익혔던, 눈으로 배운 것들을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자, 클럽 이렇게 가슴팍 앞에 들고 돌릴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게 암드롭이고 트랜지션.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고, 이건 내 중심에서 돌리고 있어. 네? 이거는 샤프트. 돌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자, 그럼 돌 거야. 돌 거야. 자, 클럽이 나는 이런 상태야. 들어. 이런 상태야. 그럼. 이런 상태야. 그럼. 이제 몸에서 이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치라고요? 이렇게 치라고요? 이렇게 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관찰자에서 그 보든
느낌을 내가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눈으로 봐도 발견할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쉐입, 텀과 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암드롭이 아 그냥 자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텀과 랩, 쉐입. 쉐입은 아시죠? 쉐입. 턴의 방향은 이제 쉐입을 지키는 턴이지. 그죠? 지키지 않은 턴. 인버트, 오버로테이트. 그러면 만약에 틸트, 그리고 오버로테이트에서 자, 나는 암드롭을 해야지. 그러면 이 팔은 똑같아. 이런 상태에서 하면 이거지. 이런 상태에서 하면 이거지. 그래서 턴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서 알잖아. 그래서 이제 랩이라는 게 나와요. 랩이 이제 우리는 그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안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랩 상태로 들어라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랩을 처음에 연습을 하다 하면서부터 이제 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어려워져요. 왜일까요? 랩을 하는 이유는 랩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요. 랩이라는 건 이거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공을 쳐? 이게 어떻게 파워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워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요? 그럼 나는 랩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휘둘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랩으로 가슴팍 앞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랩으로 들어서 랩으로 쳤어. 요거를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근데 이 얘가 여기서 이제 랩을 해서 이렇게 랩으로 칠 때 내가 보이는 샤프는 불행히도 우리가 열심히 관찰한 그런 각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임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임팩은 미들, 네? 미들에서 공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두 가지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랑 저희 탑은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인다고요? 탑은 똑같이 보여요. 탑은 아, 똑같이. 탑은. 근데 골프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랩이 안 되고 이렇게 랩이 없이 깨져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거울 앞에서 보면은 비슷해 보여. 근데 랩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공을 쳐. 다운스윙이 안 되네. 다운스윙이 안 되네. 돌아버리는 거야. 막 찾아. 바로 이제 찾아. 결국 찾을 수 없겠죠. 그만큼 랩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의 임팩이에요. 이렇게 공을 칠 거야. 이렇게 칠 거야. 이게 다야. 쉐이. 임팩. 팔로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됐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이거죠? 저, 거기서 나는 이렇게 눌렀어. 제꼈어. 다 비슷해. 그렇게 못 치는 거야. 다운스윙이 안 될까? 왜 자꾸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 랩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어? 그건 이제 클럽의 방향. 이거는 레프트 사이드 스윙하고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가 이 면이 이렇게 들려야 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라. 너를 쓰여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렇죠? 저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있기 중간에 여기 있는 거야. 클럽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 그럼 레프트 사이드 스윙은 타이거 우즈가 클럽을 이렇게 빼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 이렇게 때려. 근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안 돼 있고 팔은 똑같은 거. 레비야. 여기 방향이 더 쉽게 하면 이렇게 들릴 거야. 몸 앞으로. 몸은 돌아. 그렇죠? 몸은 돌아. 쉼이. 그리고 나는 스윙 중에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눕힌 적이 없는 거죠. 나는 몸 앞에서 얘를 들 거야. 이렇게.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면서 얘를 내 척추각보다 샤프트를 이렇게 눕힌 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랩이에요. 미드리고. 이렇게 하면 똑같죠. 내 척추각하고. 이건 눕혔지.